또 배움 여행 떠났잖아요. 이 화랑이죠 이게 꼬마 화랑. 아유. 바로 오시죠. 어머나 눈빛 봐요. 아! 아니 안 보. 야 이거 굴욕인데? 아우 너무 예뻐. 이혜리도 한복을. 슈퍼맨이 돌아왔다 272화. 내 곁에 꼭 피는 너. 아빠 여기 어디예요? 여기 화랑 되는 거라고 여기. 무술 연습하는데. 그렇지 무술 연습하는 거야. 나도 유치원에서 태권도 한번 한 적 있는데. 난 여러 번 했어. 여러 번 했어? 너가 뭐야? 어 뭐야? 저쪽 태권도 아니야 태권도 범도 범도 아니야 범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뭐야 태권 왼발인데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선무도 수련하고 있어요 선무도가 뭐예요 선무도는 옛날에 우리 스님들 수련하던 무술입니다 우리 아빠 칼싸움 잘해요 와 정말 그러고 보니까 그 심아빠 영화 쌍화점에서 무사역 했었잖아요. 아 맞네. 기억난다. 야 아빠의 실력을 실제로 보네요. 잠깐만요. 이한이 안 보죠 일단. 어 제가 무슨 천국에 있는 게 더 자존심 상해. 이제 화랑이 되기 위해서 활을 배우게 될 텐데 그렇죠 화랑하면 이 국궁을 또 빼놓을 수가 없죠 아니 근데 애기들이 이걸 잘할 수 있을까요? 이게 팔 길이가 나오나? 야 아까 검 뽑는 것도 힘들었는데 준비가 됐으면 승려도 저게 왜 이렇게 코앞에 떨어져요? 하나 둘 셋 파! 파! 이 하나 봐! 오! 하나 봐! 오! 오, 좋습니다. 새총 같아요. 새총 같아요? 아빠도 한번 해봐요. 아빠도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 1, 2! 이렇게 바들바들 떠세요? 어림없는 볼. 근처에도 못 갔죠? 어렵네. 야, 여기서 만약에 명중하면 용아빠가 뭐가 돼요? 연희아빠 화이팅! 연희아빠 화이팅! 연희아빠 화이팅! 연마! 가야! 자세는 자세는 이미 10이에요, 10. 좀 긴장되네요. 쓰세요! 오. 이거는 근데 0점 조절하면 다음에 맞겠는데요? 그렇지. 이번에는 왠지 느낌이 좋은데. 눈빛 봐, 눈빛. 우와! 100점! 아빠 멋있다! 지웅 아빠. 자. 다시 도전? 아 바닥이 그냥 바닥 떨어졌어요. 아, 열받. 아빠 화랑 못 되겠다. 아빠 긁는 것 같아. 그래도 꽂혔어. 다행. 아빠 잘한다. 드디어 배움 여행의 첫날 밤이 찾아왔죠. 에헴. 와. 이리 오라 에헴. 진짜 멋지다. 멋있지. 옛날 사람들은 이런 데서 살았어요? 옛날 사람들은 이런 데 살았지. 아, 와. 우와, 놀부! 놀부 집이 이랬을 것 같은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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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진짜 좋다! 와, 진짜 좋다. 좋아하네요, 아이들도. 삼촌이 밖에다가 큰 선물을 하나씩 숨겨놨어. 보물찾기네. 보물찾기야.
똑브라더스의 보물찾기 지금 시작됩니다. 가보자. 오, 벌써 뭐 탐정 모두 돌입했고요. 똑쟁이 두 탐정 기대가 되죠. 저쪽인 것 같아. 저쪽인 것 같아. 아, 아니네. 전 그냥 둘이야. 어떡해? 저쪽인가? 아니면 이쪽인가? 야, 섬세하게 또 찾네요. 샅샅이. 훈장님이다. 훈장님이다. 그 다음부터 하면 돼, 안 돼? 진짜 안 할 자신 있어? 옛 생각이 또 나네요. 옛 생각나죠. 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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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야, 눈썰미 역시 다르다, 승재는. 좀 살았다. 두 개 찾아야 된대. 어, 한 개 더 찾자. 발자국이다. 잠깐만, 발자국이 뭐고? 따라가 보자. 이쪽이야. 아빠 발자국이 틀림없어. 자, 잘 따라가보자. 어디 국과수 이런 데 보내야 되겠어요. 자, 발자국이 하고 있고. 차라고. 오, 잘했다. 아니, 이 정도면 어디 CSI로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과학적인 접근이네. 바닥에. 바닥에. 아유, 귀여워. 까까. 까까. 아이고 이쁘다. 아, 어머, 아빠 부르셨어요. 이거 아빠 부럽겠다. 아이, 맛있다. 삼촌도 하나 주고. 아, 아, 아. 삼촌도 하나 주고. 아, 다 주는 거야? 너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아, 저 맛이죠, 저 맛. 이야, 이제 둘 다 찾은 거야? 응.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신발 벗고. 빨리 찾았어. 얘들아, 이거 어떻게 찾았어? 발자국으로요. 발자국? 발자국이 무슨 말이야? 아니, 삼촌하고 우리 아빠가 발자국 냈잖아요. 다닌 사람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닌데? 어떻게 그걸 알았지? 아빠 발자국 잘 알지? 얘도 아빠 발자국 딱 알았어? 이야, 최고. 자, 이제 엄마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엄마한테 편지를 쓰는 거야. 글로 쓰는 게 아니라 말로. 승재가 먼저 생각난 게 있다. 지금 이제 해보자. 자, 시작! 오늘 아침에 한 시간 동안 짜증 내서 미안해. 엄마가 없어서 마음이 떨려요. 엄마가 없어서 마음이 떨려요. 엄마 사랑해! 엄마, 그동안 내가 평생 말 안 들었던 거 미안해. 평생. 초콜릿 많이 먹는다고 생각 부려서 미안해요. 사회의 시간이네요. 밥 먹으라 할 때 밥 안 먹은 거 미안해요. 엄마가 없으니까 엄마가 더 생각나요. 엄마 사랑해요. 아유. 갑자기 엄마한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 이 소원을 또 했어. 근데 엄마한테 이렇게 약속하고 온 거잖아. 아빠가 있잖아, 미안아. 혼자 와서 자는 거 아빠. 씻고 자자. 얘들아. 아, 분위기 좋았는데. 되게 기억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처음이 만났던 그런 여행으로. 이번 여행을 계기로 좋은 시간들, 더 많은 도전들, 더 많은 경험들 같이 옆에서 해주고 싶어요. 이해라, 아빠랑 이제 많이 다니자. 응? 응? 야, 얘들아, 너네 이거 앉아봐봐, 지금 잠깐만. 큰일 났어, 큰일. 왜? 시안아, 큰일 났다고. 왜요? 너네 드라마 데뷔하게 생겼어, 어? 지금. 응? 어? 너네 까메오로 지금 우와. 드라마 섭외가 왔어요. 연기. 진짜 드라마야? 예전에 너네 드라마에 잠시 나왔던 기억나? 카메오로?
네. 어? 기억나지? 네. 기억나지? 같이. 이 감독님이 그걸 보고 너네는 연기력이 너무나 괜찮다고 너네들을 지금 캐스팅했어. 하나, 둘, 셋, 하이. 아, 이거 옛날에 월계수 연극장 때 몇 명을 안 갔어, 그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이 나만큼 속상해? 내면 연기, 내면 연기. 지금 좀 많이 컸으니까 또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한다고 하긴 했는데 걱정이 되긴 해요, 지금. 더 큰일 난 건 대사도 있어. 이렇게 말한 거, 말하는 것도 있어. 걱정이야, 지금. 우리 지금 연습 좀 해보자. 너네 이런 역할도 한번 해봐야 돼. 이런 역할도 한번 해봐야 돼. 알았지? 얘는 선정이 딸이에요. 야, 저런 연기도 해봐야 된다고, 너네, 봐봐. 그냥 밑으로 그리는 거야, 그냥. 시안이. 액션! 얘는 선정이 딸이에요. 선정이 딸이에요. 잘해! 공공 연기까지 들어왔어. 아, 잘해! 가! 잘했어. 좋았어. 야, 완전 연기자네. 이제 설아 누나 대사를 해야지. 시안이가 대사를 뭐 있을까? 설아 누나 사실은 남자예요. 그래. 남자예요. 그래. 그러면 설아 놀라지. 그러면서 주스 먹으면서 흐르는 거야. 자. 진짜 막장으로 해보는 가시네요. 거야. 레디. 액션. 설아 누나 사실은 동물이었어. 좋았어. 와.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저 눈빛 봐봐. 시안아, 저 남자 역할에 시안이가 한번 해보는 거야. 봐봐. 어, 가을동아. 똑바로 봐. 사람, 웃기지 마. 웃기지 마. 이게요? 웃기지 마. 오, 얼마면 될까? 저 얼마면 될까 해봐. 얼마면 될까? 얼마면 되겠냐? 저런 식으로 얼마면 되겠냐?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얼마나 줄 수 있는데요? 어머. 와, 설아는 완전 연기 잘한다. 나 끼를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돈 필요해요. 나 돈 필요해요. 와, 막 다 줄 것 같아 막. 눈빛이 완전 너는 천상 연기자 해야겠어. 좋아하네요. 사랑 웃기지 마. 어머, 그 뭐 어떻게 해? 사랑 웃기지 마. 잘하네 시안이. 시안이 연기자 해도 되겠는데? 관찰력이 좋은 남자 배우 남자 주연 소집섭. 운전석에 앉아. 야. 완전 상남자네. 자,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궁금해요. 궁금하면 500원. 이란아, 너 지금 약간 뽀뽀지랑 비슷했어. 어머, 저 웃음이 어디서 보였어? 레디. 레디. 액션. 액션. 밥 먹으려면 나랑 뽀뽀할래. 나 창문 뛰어내린다. 오, 밥 먹으려면 나랑 결혼할래. 창문 진짜 뛰어내린다. 밥 먹으려면 나랑 살래. 밥 먹을래. 밥 먹을래. 오, 예상치 못한. 밥을 먹어? 와, 샤 연기가 너무 잘해. 자, 그 다음 거. 우와! 빰빠밤빠밤. 뭘로 나올까? 네, 차렷. 아빠한테 경례. 중서. 와, 멋있어. 진짜 멋있어. 완전 소중기네. 태양의 회지말입니다. 아빠 이거 봐봐요. 와, 멋있어. 멋있어. 군인 말투 한번 따라해볼까? 애기처럼 이렇게 해봐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다나까로 끝나야 돼. 다나까. 어? 알았습니까? 알았습니까? 너는 이제 이시안 대위야. 이시안 대위. 왜요? 아, 요 안 돼, 요 안 돼. 왜입니까? 왜입니까? 이제 여배우가 연기를 해야 된다. 자. 강선세훈 혈액형이 뭡니까? 당신의 이상형? 더 해봐요. 인형. 시작. 혈액형이 뭡니까? 당신의 이상형?
한 번만 더 해봐요. 안녕.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잘해요. 지독하니까 제일 잘하는 것 같다. 디테일을 잘 보네, 시안이가. 안녕. 눈 깜빡한다. 네. 시끄러워서 못 주무신 모양입니다. 죄송하지만 조금만 옆으로 비켜주실래요? 선두 제자리! 두 사람들 근육생 됐다. 식스팩이 나왔어 안 나왔어? 아빠 확인해볼게. 일로 와봐. 식스팩. 봐봐, 식스팩 있나? 시안이가요? 어때요? 식스팩. 식스팩이 없잖아. 아빠 식스팩 그려줄게. 저거 지금 해야 되는데. 어, 봐봐. 봐봐. 아빠 우리 바로 나와있지. 왕자가 이렇게. 어머나 선생님 어떡해. 왕자가 이렇게 필요하단 말이야. 진짜 왕 쓰시게요? 아, 좀 정확하게 왕자를 쓰시냐. 가슴 근육까지. 와. 되게 뿌듯해. 여기 털? 알았어, 털도 해줄게. 털. 그 멋있어 보였나 봐요. 거울로 확인하고. 내 털 나왔어요. 봐봐. 이샷 차렷. 자, 만세. 와, 멋있어. 왕자도 있고 막. 근데 이 드라마를 나가려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연기 잘하는 분한테 우리 도움을 좀 요청하자. 국민 배우 있지, 국민 배우. 어, 그 삼촌한테 좀 도움을 청해 보자고. 국민 배우 누가 오실까요? 시안아. 이순재 선생님? 도깨비 삼촌이야? 기대되지. 어, 이동욱 씨? 동국 삼촌? 어, 잘 지내지? 네, 잘 지냅니다. 아, 지금 여기, 아니야, 지금 집이야? 네. 어, 그럼 잘 됐다야. 아니, 우리 지금 얘네들 드라마 이거 섭외 와가지고 까메오로 했는데 동네 이웃 사촌이라고 국민 배우를 겸손하시기까지 모신다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너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조심히 와. 네. 누구야? 국민 배우 삼촌. 희한이 엄청 좋아할 걸. 누군지 몰라도 아빠보다 더 좋아할 걸. 저 가지고 지금 웃어 주는 거 봐. 벌써 좋아하네요. 아, 무슨 국민 배우가 5분 만에 와요? 왔다. 누구야? 안녕. 와, 진짜 빨리 왔다. 희한아. 시안이 너 보면 엄청 너 기뻐할 거라 그랬지? 아~ 어? 아, 잘 지냈어? 네. 아이고, 우리 시안이 키 많이 컸네. 시안아, 너 엄청 기뻐할 거라 그랬지? 아이고! 뭐 하나 빠지는 것 없이 연기까지 완벽한 우리 민호 씨. 야, 진짜 너 어쩜 이렇게 다 완벽한가? 같은 남자인데 질투나요? 저도 질투나요. 선선 안녕. 안녕하세요. 아, 잘 지냈어요? 네. 삼촌 국민 배우예요? 삼촌? 삼촌 국민 배우는 아니고 국민 배우가 되고 싶어. 어, 겸손까지. 어떡하냐 우리? 이거 와, 오긴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대사가 있어. 대사가 있어요? 길어요? 오, 대본! 아, 이야. 이런 거. 얘네들이 지금 그 회사 사장님 손주로 나오거든. 손주 역할. 오, 손주. 아, 손주 역할인데 손주로 나오는데 얘네들이 집에 이렇게 있는 내복 입고 갈 수는 없잖아. 그렇죠. 멋있게 럭셔리하게 입고 가면은 좋아하시겠죠. 어, 좋아하겠지. 네. 아, 이거 대본에 인지를 했다. 네, 인지를 했다. 아. 감독님이랑 만날 때는 첫인상이 제일 중요해. 첫인상. 너네 저기에서 옷 있잖아. 너네 요번에 할 때 최고 너네가 아끼는 옷이나 한번 꺼내봐봐. 오, 이게 가장 최애 옷을 들고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 시안아 최고로 멋있는 옷. 유행으로 안 해. 아이고 이게 웬? 어머나. 어머나. 번쩍. 진짜 강렬하다. 첫인상은 진짜 딱 보면은 평생 안 잊을 것 같긴 하다. 이렇게 다니면. 이러면은 못 잊을 것 같긴 하네요. 어. 근데 이렇게 입고 가면은 아빠랑 약간 떨어져서 걷자, 알았지? 아, 알았지?
산수 좀 약간 창피해. 약간 떨어져서 걸어야 된다, 알았지? 대사를 잘하기 위해서 발음 연습을 해야겠어. 발음 연습. 똑바로 앉아, 똑바로 앉아. 발음 연습. 발음. 왕방빵, 왕방빵, 왕방빵. 안 되지. 발음을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왕방빵, 왕방빵, 왕방빵. 자, 그럼 우리 상황을 한번 만들어서 해볼까? 상황? 상황. 좋네요. 상황, 즉흥 연기해보자, 우리 즉흥 연기. 어머! 아우, 저 눈 돌아가는 연기. 쌤 진짜 잘한다. 어? 어? 죽은 연기? 혹시? 시연 죽은 연기. 우와. 안 돼, 시연아, 안 돼! 안 돼, 시연아, 안 돼! 어떻게 시연이가 죽었어. 어떻게, 설아, 어떻게.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 시연아, 안 돼! 절대로 진짜 죽은 거니까. 야, 죽은 연기 진짜 잘하네. 왜 이렇게 때려도. 오, 오, 우와. 야, 죽은 연기 진짜 잘하네. 오, 진짜. 죽었나 봐. 우와, 오. 우와, 누나 같이. 야, 근데 안 일어나. 시연이. 야. 대단하다. 왜? 왜? 어? 복수하려고. 누나는 안 왔지, 당연히. 어? 우와, 1등. 얘들아, 삼촌 오랜만에 봐서 좋아요? 네. 근데 삼촌이 진짜로 오늘 보고 좀 오랫동안 못 볼 수도 있어, 시연아. 네. 한참 동안 못 봐. 왜요? 어? 삼촌이 어디 가. 어디를요? 어디 가게? 맞춰봐. 군. 어? 진짜? 군 가게. 나라를 지키러 가는 거예요. 나라를 지키러. 그지? 제가 지켜주고 싶은 민호 씨가 곧 해병대 입대를 한다고요. 아이고, 어떡해. 자연! 그렇지. 자라 오! 자라 오! 자, 그럼 우리 화이팅 하자. 화이팅. 가서 잘하게.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여기 드라마 감독님이 오실 거야. 이 감독님한테 잘 보여야 돼. 최대한 좀 부잣집 사람처럼. 부잣집 사람. 아, 부잣집 사람 같다. 아, 원래 이렇게 포스가 있었나? 시안이 오늘 엄청 멋있게 입고 왔잖아. 어? 최대한 도도하게. 어? 아빠는 어때요? 최고지. 저기 봐봐. 완전 공주잖아. 어? 이거. 감독님이신가요? 자. 근데 놀라신 것 같은데.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를 모르고 계세요. 인사해. 어디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감독님. 우리는 설수해입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저희 진짜. 형님이 긴장하신 것 같지 않나요? 해주셔가지고. 밤새 연습하고 오긴 했는데. 예, 뭐, 이거 하면. 이거 먹어도 되는 거죠? 예. 시안이. 누가 이름이 뭐야? 시안이인데. 설아? 시안이 이거 먹어도 돼? 아, 이거 시안이 거야? 이거 시안이 먹어야지. 아, 이거 시안이 거야? 이거 시안이 먹어야지. 오늘 그 뭐 하러 오는지 지금 알고 있어요? 드라마요. 셋이 출연하는 거야. 아, TV에서 나오게요? TV에 나오는 거. 평상시에 이러고 다니진 않지? 그러면은 가만 놔두면은 약간 좀 빈티 난다 그래가지고. 약간 좀 빈티 난다 그래가지고. 그래, 약간 더워 보여, 그리고. 아니. 얘들아, 이거 옷은 약간 좀 아니래. 안에 뭐 입었는지 한번 잠깐 보자, 봐도 될까? 이렇게? 목걸이. 목걸이. 야. 이거 벗자, 이거. 벗으래, 이거. 왕관 빼야 돼. 지금까지 연기해 본 적 있어요? 얘네들이요? 한번 보여주자, 연습한 거. 얘가 눈빛 연기가 좀 되거든요. 감독님이 딱. 감독님이 딱. 그렇지. 다음 연기 됐습니다. 그래도 지금 밀고 있는 에이스인데. 네. 저기 이거 먹을 사람 하면 저요 하는 거 한번 아저씨가 한번 해볼게. 이거 먹을 사람. 저요. 잘한다. 이 정도입니다. 아, 저요 말고 또 있는 것 같은데. 자, 이거 먹으려면 뭐부터 해야 할까요? 손 씻어야 돼요. 다시 그것도 다 같이. 손을 씻어야 합니다. 손을 씻어야 합니다. 우리 대박이들. 셋, 쏘, 이렇게. 얘들아, 무조건 하고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딱 해. 아빠가 못 도와준단 말이야, 알았죠? 잘 할 수 있지? 네.
잘할 수 있지. 저희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바로 촬영 또 계속 해야 돼가지고. 네. 야, 근데 잠깐 됐는데. 자, 우리는 누구? 약간 괜히 더 긴장되는 것 같아요. 안녕, 네. 이따가. 네, 이따가 네, 저희 갈게요. 분주하게 돌아가는 촬영 현장 속 배우들도 각자 준비에 한창이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부잣집 손주들도 등장했습니다. 여기가 촬영장인가 봐. 들어와도 돼요? 아, 야, 들어오세요. 아,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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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세요. 아니다, 저희가 오늘 어머나, 선생님, 반가운 얼굴. 신도해. 김동완 씨. 밥 먹자. 지금 식사 시간 식사하고 계셨구나. 세상에. 너희 도시락 말고 돈가스 있는데 조금만 먹을래? 네. 차라리 따뜻한 국물도 있어야 되더라. 아, 고맙습니다. 여기 삼촌이 오늘 여기 주인공 삼촌이야. 그참이야, 그참이야. 관심 너무 없는. 얘들아, 삼촌한테 관심을 가져줄래? 우리 신화창조 팬들 울겄네. 삼촌, 40살이야, 40살. 삼촌 아빠랑 동갑이야. 아빠가 40살이네. 응. 삼촌 아빠랑 동갑이야. 서로 뭐? 40살 오빠 친구예요. 어? 40살 오빠 친구예요. 40살? 40살 왜 오빠를 40살 보고. 40살은 삼촌. 아, 거기 꽃집에서 만난 삼촌? 어? 응? 누구 만났는데 저희도 그 남잔데 피부도 하얀데 꽃심부름 시켰는데 40살? 근데 오빠래요. 근데 우리 엠비사이. 네. 40살 대본데 저한테 오빠래요. 근데 누구예요? 얘들아. 삼촌은 저기 20년 전에 데뷔한 신화의 김동완이. 너는 신화 알아? 신화를 모르지 않을 수 있어요. 옛날에 지금 너 그거 있지? 피땀 눈물. 피땀 눈물 애들이 노래를 그거만큼 유명했던 삼촌이야. 그럼요. 네. 유명했던. 지금 이런 거 많이 쳤어요. 갑자기 신사하시다가? 한다니까. 이게 여자춤이야. 저거 다 따라 시시하죠. 자, 이거야. 빰. 이야, 빰빰. 그걸 눈앞에서 빰. 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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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하셔, 시상이. 잘하지? 어때? 좀, 내가 좀 잘하는 것 같아? 아, 시상이 이렇게 다르네. 일로 와봐.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그럼 내가 보여주면 너도 할 거야? 일로 와. 아빠 주세요. 자, 우리 형. 이동국 선수한테 말대신. 대낮에 이렇게 춤 못 춰. 자, 갑니다. 아빠, 갑니다, 아빠, 갑니다. 갑니다. 시안이랑 아빠랑 잘하나 봐봐. 본인이 노래를 터지고. 다리. 보고 지금 따라하는 수준인데. 어디 갔어? 지금 힘 다 빼시는데. 예. 아, 그래. 아, 신났어. 예. 이제 바로 알겠습니다. 들어가야 돼요. 잘하고 와요. 자, 가볼게요. 좋아요. 자, 갈게요. 하이. 액션. 아, 밟았어, 부딪혔어. 아우, 지금 조용히 해야 돼. 소리도 못 내고. 또 여기 우리 애기들 들어가야 돼요. 와, 이제 우리 들어가는 것 같다. 얘들아. 이거 먹을 사람? 저요. 그렇지. 얘들아. 야, 뒤도 안 돌아보고 가네. 자, 저희가 전체 리허설을 한번 해볼게요. 일하는 모습 좀 찍을게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 네. 네. 자.
컴퓨터 막 쳐. 아 이게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이게 뭐또 공짜 앞에. 그럼 뭐부터 해야 할까요? 전신 봐야 돼요. 어우 좋게. 그럼 우리 기차놀이 하면요. 안 간단한데요? 신이 꽤 긴 것 같은데. 이게 뭐 동선도 있고 좀 어려운데. 간단해. 하나도 어렵지 않아. 해보자고. 해보자고. 얘들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알았지? 시안아 알았지? 자 가볼게요. 좋아요. 한 번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가자. 오 좋아요 좋아. 순조로워. 가자. 아 이게 뭡니까? 아이 스텝 이게 스텝 꼬였어요. 어떡해.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아, 미안해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스탠바이. 아 이게 참 이게 의욕이 너무 넘쳐서 그래요. 액션. 가자. 자 계단 조심하고 계단 수고하실 많아요.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저희 한다스 직원 자녀분들이에요. 엄마 아빠 따라 회사에 왔다가 카메라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자 직원들 자녀들도 자유롭게 드내릴 수 있나 봐요. 아유 우리 아이들. 특히 우리 아이들은 약간 시안이가 꿈도 난해하게 놀았으면 좋겠는데 시안한테 설정을 하나 줘야겠다. 잘했어. 잘했는데 서서 보지 말고 여기 삼촌한테 매달리면 돼. 아저씨 막 붙잡고 매달려. 놀아. 알았지? 놀 수 있지? 어. 자, 가자. 가자. 계단 조심해.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이고. 저희 한다스 직원 자녀들이에요. 네. 아이고. 어머, 아빠 좋아. 오. 카메라가 보고 싶다고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극렬히 좋아해서. 아이들 노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한번 찍어볼까요? 그게 참 좋은 생각이네. 그럽시다. 자, 이제 한 명씩 봐주세요. 그렇지. 좋아. 아이고. 이거 NG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면 가야 돼. 대사. 갑니다. 대사. 가자. 자야. 한 명 더 있을 텐데. 시안이. 잠깐만요. 어딨죠? 아이고 이걸 고치고 있으면 어떡하니 시아라. 괜찮아 나도. 스탠님. 과자 먹으러 가자. 여기 있어서 떨어졌어요. 자요. 자 컷. 아 시아. 이게 뭐지? 이거 먹고 싶은 사람 자요. 좋아. 과자 먹으려면 뭐부터 해야죠? 전신 봐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좋아. 기차를 만들어서 화장실로 출동. 칙칙. 오 좋아요. 칙칙. 다 했어. 야 잘한다. 칙칙. 됐어. 끊어. 자 오케이 됐습니다. 아 수고했어. 수고했어. 오늘 잘했어. 감동. 아 진짜 고생했다. 다음엔 또 불러주세요. 오늘 생각해보고. 자 오늘 수고했어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신나는 비트가 흐르는 건물에 도착한 해밍턴 주. 자 여기 무슨 일이죠? 이거 무슨 소리야? 오, 음악 쳤지 않아? 연습실 같은데요? 여기 진짜 멋진 3천 있어. 밀림 너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요즘 밀림이 스타일이 진짜 넘쳐요. 춤도 자신만의 이 색이 있어요. 내 후배 중에 춤을 되게 잘 추는 거 아닌데 그렇게 스타일 넘치는 사람 처음 봤어요. 밀림하고 진짜 딴짝 될 것 같아요. 아! 벤틀이랑 별명 비슷해.
배틀이 별명 뭐지? 순두부. 순두부지? 별명이 순두부에 수행 넘치는 이분 누굽니까? 가볼까? 가자. 들어가, 들어가. 가자! 유닛 멤버들도 이제 연습 중이었나봐. 아, 요새 인기 무지하게 많으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야, 빼빼.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삼촌도 멋있지? 삼촌 멋있어. 오, 멋있어. 삼촌의 이름이 뭐야? 여기 우리 삼촌은 피오 삼촌. 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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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촌은 뭐야? 형 이름은 피버. 이 삼촌 이름은 유권. 아, 이거 연습할 동안 뭐 배고플 수 있으니까. 아, 진짜로요? 감사합니다. 아이고, 귤을 또 직접 저기 까서 나눠줘요. 그치? 나는! 먹는 거 있는데 벤틀리 빠지면. 맛있어? 아, 춤이 잘 나온다. 벤틀리 여기도 있다. 한 손에 뜨셔야지. 다 먹고? 어머네. 엄청 많다. 한 번에 다 먹어. 너무 커, 너무 커. 형, 반 잘라줄까? 안 돼. 안 돼. 안 돼. 내 거야. 어휴. 욕심쟁이. 얼굴만 해. 여긴 삼촌이 쪼개줄게.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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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나 봐. 너 빨라졌어, 너. 아, 잽싸죠? 아, 생과즙으로 먹을 테야. 아, 저건 제가 할게요. 어. 훈령,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천천히 먼저 보여줄게. 인사템이야, 이거. 거야. 하고 이거 누르는 거. 춤춰봐. 오, 훈령이요! 이거 뭐야? 연습실에 이런 것까지. 네. 우와, 귀가 올라가는 건 봤는데. 오, 놀랬어요. 먹는 게 머리 위에서 저러니까 웃기고 무섭지 지금. 의사야, 염소? 염소냐고? 염소. 해봐. 싫어? 놀랬어. 이리 와, 이리 와. 그래, 먹는 거 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벤틀리 앞에서. 아우 귀여, 아우 귀여. 오. 박수 치는 것 같아. 아, 피오 씨는 진짜 예뻐하나 보다. 정말 팬인가 봐요. 그러니까요. 아, 귀여워라. 위. 아, 야. 기사 좀 잘 찍어. 아우. 어? 아니 지금 우리 연습 지금 방해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마무리만 조금 맞춰보면 될 것 같아요. 삼촌들은 연습하는 거 볼까? 예, 베이비. 야, 베이비. 야, 베이비. 원, 투, 쓰리. 뭐 하는 거지? 항상 벤틀리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이렇게 약간 틀어서 봐요. 어머, 어머, 어머. 흥이 났어. 다리 보세요. 진짜 스텝 밟는 것 같아. 어머나. 웨이브. 아니, 걷기 막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윌리엄, 배 안 고파? 배고파. 배고파? 형아, 밥 사줄게. 밥 먹으러 가자. 와우! 야, 베이비. 분위기 좋네. 네, 여기서 아는 맛집인데 캠핑 그런 느낌으로. 아, 캠핑장 분위기를 이렇게 내주는구나. 우와. 먹을 거 진짜 많아. 우리 뭐 먹고 싶어? 고기. 고기. 우리는 뺀 거 먹고 싶어. 구워줄게, 좀만 기다려. 손에 뭐 좀 쥐어달라는. 연기. 연기 잡는 거지. 연기 향기 좋으니까.
먹을 수 있는 건 너 지금 없어서 그렇지. 아빠. Yes. 이거요, 잡아. You're doing a good job. We're back by popular. 아, 바로 먹어? 아삭아삭하긴 하겠는데. 어머머. 야, 생버섯을 저렇게 먹네. 생식을. 아가. 왔다 왔다. 웃는다 웃는다. 그렇지. 너무 예뻐. 와우. 좋아. 뭐죠? 여기 치아 네 개로 저희가 다 먹을까? 냠냠냠. 진짜 맛있다. 신났어. 행복해. 이거 뭔지 알아? 콩카루, 콩카루. 이거 굉장히 고소한 맛이야. 너랑 딱 맞을 것 같아. 응. 잡어? 니가 좋아할 것 같아. 또 신세계죠. 약간 어르신 입맛이잖아. 벤틀리는 진짜 나중에 커서 가리는 음식은 된다가?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 잘 먹어. 헐, 저. 삼촌, 이거 할아버지야. 이거 산타 할아버지야. 산타 할아버지. 그러네. 맛있어. 나도 먹고 싶어. 윌리엄 먹어도 돼. 아가 다 먹었으니까. 아, 괜찮아. 아, 형 조금 먹게 해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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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요? 진짜 어르신. 아, 이 양반이 장난. 미안해, 형 미안해. 괜찮아. 삼촌 괜찮아요. 그치? 괜찮아. 그래도 혀가 지금이니까. 와. 아유, 그러니까 괜찮은 거지, 그다. 갑자기 친구가. 이 사람 뱃수. 뱃수. 재치기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뭐야? 아, 뭐요? 뭐죠? 고기야. 아, 맞았다. 이거 뭐야? 이거는 번데기. 아! 번데기. 이거 보여야 옮기자. 나비 되기 전. 번데기 한번 먹어볼까? 맛있지. 저게 얼마나. 그럼요. 융융. 입으로 뚫어. 어머머머, 잘 먹네요. 저거 근데 완전 고단백이라 고소하고 짭짤하고 얼마나 맛있는데. 또 가자. 맛있구만. 너 아빠랑 너무 다르다. 어? 아, 다정하게 또. 잘한다. 그럼 이거 줄까? 오. 한번 먹으려. 알겠어. 너무 착하게 또 챙겨줘요. 어머머머. 역시 스웩은 터네요. 그렇지. 스승님 친구. 네. 스웩 때문에 만났는데 고기로 하나가 되네요. 이렇게 잘 먹어서 힘이 세구나, 벤틀리. 삼촌, 나만 봐요. 응? 어머머. 나만 봐요. 윌리엄만 봐? 그 삼촌 진짜 좋아하나 봐, 윌리엄.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알겠어. 응? 잘 지켜줄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그 사람 심성이 착한 걸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익숙하고 거친 숨소리 우리 건우 맞죠? 맞죠. 근데 건우 어딨니? 항상 하루에 한 번씩 저런 좀 아크로바틱한 자세를 보여줘요, 건우가. 아침에 또 혈액순환 해야 되니까. 이거 진짜 뭐하는 거야? 운동하는 거 같은데? 요즘 이렇게 바닥 보는 거 좋아하죠? 아, 나왔다. 어머, 머리 저렇게 먹고 나니까 또. 아유, 기분 좋네요, 아침부터.
알아서 키는 거예요? 아이고 프로 다 됐네. 어? 아이고 누가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원샷 좋아요. 원샷. 아, 욕심 있어. 카메라 욕심. 기지개를 펴고 반쯤 감긴 눈을 비비고 나서 집이 생겼지만 이제 차 댈 데가 없어갖고 결국 집안에서 같이 생활했잖아요.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저 이게 반겸 주차장이었는데 입주자 전용에 차를 두 대나 댈 수 있는 공간. 아 탐납니다. 야 이거 한 세대 두 자리 잘 안 주거든요. 그러니까. 어 오늘은 요거구나. 출퇴근 이용 따로 있고. 모닝 드라이브. 헤이 주차! 헤이 주차! 봐봐, 봐봐봐. 고고고, 고고고고고. 띠? 아이고. 됐다. 됐다는 확실히 아는 거예요. 어머머. 어머머머. 베이비 진호 혼자 스스로. 야. 건우 진짜 많이 컸네. 어머머라. 예뻐라. 어머머머. 저 맛있는 신용부터. 뭐니 뭐니 해도 베이비 진호는 집에서 먹어야죠. 또 한 잔 더. 리필 가능하군요. 리필. 아 저희 한번 가보시죠. 어 되게 여유롭네요. 모닝커피. 드라이브 후 한 잔 마시는 여유. 아유 밤에 잠 안 오겠다. 어. 정답. 발코라빠 발코라. 혼자서 이렇게 잘 놀아요? 와우. 와우. 생선. 고민아 왜 이렇게 주차했어? 아 전면 주차는 안 되는군요. 고민아 많이 같이 놀까? 운전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진짜? 당장 건우가 자꾸 나니 혼나요. 건우가 자꾸 나니 혼나요. 어? 어 일렀더니? 말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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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하는 거예요? 와. 오케이. 삼촌 인기 좋아요. 건우도 했고 아 난이도 하고 난이도. 착지가. 아 보는 사람 없었어요. 오케이. 일어나면 돼. 어 괜찮아. 누나 같이 놀자 그랬는데. 어 누나 삐쳤나 보다. 저 그 애기 애들용 화살 그건데.
정확하게 안 해. 됐다. 됐다. 떨어졌다. 진짜. 왜 떨어졌냐고 저렇게. 진짜 말이 안 끊기네. 어머 신동 아니? 아 보세요 무지하게 빠를 거예요. 됐다. 나은이나 없어졌죠? 아 잠깐만요. 걸렸어. 뛰어. 야 이거 누나한테 걸렸는데 누나 안 따라오네 그래도. 작아지고. 저 뒤에 있어요. 야 걸리면 피곤하니까. 이렇게 눈치 슥 보고 가잖아. 어머나 대박하다. 진짜 나은이 눈치 못 챈 것 같은데. 근데 잠깐만 꼬리가 길어지고 있어요. 아 누나 좀 더 나와 있어요. 불안합니다. 어? 아이고 누나가 봐준 거예요. 두 번 세 번. 범해 일로 와. 설마 혼내겠어. 이거 내가 만들어줄게. 건이야 무슨 색깔 할 거야? 아니 자꾸 누나 장난감에 눈독 들이니까 뭐 만들어주려고 나가. 이거를 한번 붙여보지? 이런 거 같은데? 아, 이거 한다고? 이렇게 붙여보지? 저 뭐예요? 아. 지퍼백. 이거 건우 클러치야. 클러치? 자, 좋아 안 좋아? 이렇게. 건우도 장난감 넣을 공간이 있어야 돼요. 이거 만들어줄게. 와. 아, 끈도 만들어줘요? 어머나. 메고 다니기 편하게. 지퍼백을 활용한 핸드메이드 클러치 완성. 아, 근데 진짜 아이디어 좋지 않아요? 패션 감각이 있는 것 같아. 어머나. Hey, babies. 아빠! 전쟁이! 아빠 왔다! 오! 건우야, 재밌게 놀고 있었어? 나은아, 이거 건우, 이거 가방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나은이 붙인 거예요. 나은이가 붙여줬어? 네. 건우야, 나은아, 우리 집에서 잘 놀았으니까 오후에는 꽃 보러 갈까? 네. 꽃, 이쁜 꽃 많이 보러 갈까? 네. 나은이가 꽃인데 뭘 또 꽃을 보러 가요? 집에 있는 꽃. 아빠, 여기 뭐 있어? 오늘 장 잘 봐야 되는데 잠깐만, 어우, 우리가... 야, 카츠키! 자! 이 형 여기 앉을 거야. 어디? 여기! 거기 앉으면 안 됩니다. 이제 난 여기로 가요. 가자! 가자, 안으로 가자! 아, 농수산물 전통시장이구나. 여기 가면 뭐 각종 과일이나 신선한 해산물까지 한 곳에서 다 살 수 있으니까 진짜 편리하죠. 오, 예, 베이비. 안녕. 예, 베이비. 간식거리가 보이죠.
아가, 너 앞으로 가. 너 안 보이잖아. 맛있는 냄새 나요. 맛있는 냄새 나? 너 이건가 봐. 이거 봐봐. 이거 빵. 그 가방 다섯 개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봐세요. 따뜻하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예술이죠 뭐. 이거 국화방이야. 국화방. 국화방. 국화. 국화방. 국화. 펜틀리도 주세요. 안 먹을 거야? 먹을 거야? 허락받고 먹는 거. 너 안 먹을 일이 없지. 저 안에 뭐 팥 앙금 들어 있는 건가? 맛있어, 아가. 맛있어. 아유, 발 정도. 헷갈렸어. 늘 양손에 들고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어. 네. 갑시다, 여러분. 왜 이렇게 줌이 나와, 윌리엄? 아빠, 이거 뭐야? 아빠, 이거 아가새우야? 아가새우. 짜장미, 이거 먹어도 돼요? 맛은? 짭짭해요. 짭짭해요? 아가새우 아주 귀여워. 벤틀리도 아유 아가. 동생 잘 챙기네. 아가새우니까 아가가. 벤틀리 잘 먹네. 팥도 아직 남아있네. 단짠하겠네요. 몸이 이미 기울여져. 에휴, 국화빵이나 먹자. 신청. 자, 여기 봐봐. 고혈압, 당뇨, 동맥경화, 변비, 다이어트, 피부 미용. 아니야. 글로 넣는 거 아니야. 피부 미용, 암, 뭐가 되는지. 아, 윌리엄도 저 개그 본능이 있어요. 전화할 때 왜 저렇게 저기다 넣고 싶지? 안 되는데. 아빠한테 뭐라고? 어? 고마워. 그 넣다 뺀 건데? 가자, 앞으로 보고. 이 방송 보기 전까지는 아빠가 모르겠네요. 와, 여기 뭐야? 하나씩 사는 거 아니야. 이 딸기, 야, 너 내리고 싶지? 알았어요. 너도 발 좀 봐라. 아! 아빠, 이거 뭐야? 이거 밤. 이거 다람쥐 먹는 거야. 다람쥐 안에 없지. 다람쥐 밤 좋아해. 비껑상이야. 야 윌리엄, 그런 밤 아니야. 응? 어이구. 먹는 밤이야. 아빠, 콩대 밀릴 때 가. 콩대 밀릴 때 가. 어, 잡으러 가. 갑니다. 와. 다 같이 미안해. 야, 진짜 괴력이다. 말려보는데 갑시다. 대단하다. 봐봐. 아까 힘이 세는 걸 보여준 거야, 윌리엄. 알았어. 니가 밀어. 바깥쪽으로 밀어주세요. 자, 직진. 오우. 잘했어. 어디까지 갑니까? 한순 운전. 자, 우리 살 것만 하니까 가자. 뭐야? 저 표정. 아야, 맛 없을 텐데. 흥정하는 것 같지 않아요? 일어나, 가. 얼만데요? 가자.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얼굴이 자연스럽게. 야, 장 시장인 아니에요? 이 정도면 되겠어요? 시금치야, 시금치. 오늘 시금치 좋네. 그런 표정을 짓고 있어요. 응? 많이 파세요. 이거 이모가 주제도 먹어라. 어머, 과자를 또 주세요. 동생도. 근데 아직 몰라요, 뭔지? 아, 손
화장실 나갔는데. 아니 좀 안 받았잖아. 먹고 싶어. 먹고 싶어 지금? 밥 먹어, 밥 먹어. 나 칠게요. 끝. 에 맛있어? 아가 맛있어? 아가도 맛있지? 가자. 오! 아이고. 어? 괜찮아. 괜찮아. 아, 그거 3초 안 지났어. 야, 그거 하면 못 먹어. 3초 안 지났어. 아웃. 아웃. 달라. 아, 아유. 세상에 놀랬어. 붕. 그냥 공중에 붕 떠서. 어머머머머. 내 초코. 어머머머머머. 쥐고 있던 거 뺏으니까. 이거 먹어. 그냥 조금만 줘봐. 조금만 줘봐. 진짜 조금. 진짜 조금 주네. 아니 아까 하나 안에 넣어놨잖아요. 그거 꺼내서 주지. 야, 조금 더 줘. 야, 또 있으면 네가 왜 다 먹어? 빨리. Thank you. 야, 울다가 그걸 또 입에 넣어주니까 또 끝이네. 바닥에 내려놓으면 못 먹어. 먹지 말라고 한 거 아니야? 그거 때문에 성질 부리면 안 돼. 누구 밥 안 주는 줄 알겠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밥 잘 주시는 거. 어? 우와, 윌림 여기 봐봐. 생선 엄청 많아. 작은 노량진이야.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수산물 코너인데요. 야, 근데 무서워. 어우. 고등어, 고등어 진짜 맛있어, 윌림. 아, 근데 겁을 안 내네요. 봐봐. 어떻게 하고 있어? 잘했어. 가자. 어,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요즘 뭐가 맛있어요? 우럭은 좀 괜찮은 거 하나, 좀 괜찮은 거 하나. 이거 지금 몇 킬로예요? 어유, 우럭 크다. 시큼시큼. 그리고. 벤틀리 진짜 장 부른 거 맞죠? 지금 벤틀리는 저거를 초장을 찍을까 간장을 찍을까 지금 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떻게 내놔야 되나. 너 보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내리자. 아 무서워. 내 안아줄게 그럼. 벤틀리. 일로 와. 일로 와. 보고 봐. 일로 와. 아빠 나 겁쟁이야. 겁쟁이야? 나도 알고 있어. 겁쟁이. 겁쟁이지? 너 문어 안 볼래? 봐봐, 얘네들은 다 파다했어. 어, 뭐 만지는 거야? 예, 상어 봐봐. 상어. 와. 무는 거면 어떻게. 어, 주꾸미. 아, 요새 또 맛있는데. 철이죠. 여기 너무 작아요. 저 안 징그럽나? 너무 잘 가지. 겁이 많아. 혹시 무서울 텐데? 무서운 거 아니야. 아, 뭐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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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실제 상황입니다. 야 씨, 아니 어쩜 너무 저렇게 정확하게 쏘냐? 어이야 뭐야? 어이야 뭐야? 야, 야, 이게 뭐야? 저기 휴지 좀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이게 뭐야? 야, 나는 38년 동안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는데. 저도 아직 경험 없어. 15개월 만에 주꾸미 먹물을 얼굴에 줘. 주꾸미가 화났나 보다. 주꾸미 화났어. 야. 아니 화. 놀랬지? 놀랬지? 괜찮아. 맞아, 괜찮아. 괜찮아. 아, 괜찮아. 걸렸어? 어? 아가 누구 때문에 걸렸어? 주꾸미가 화나가지고 아가한테 검정색 뭘 샥 이렇게 쐈어. 주꾸미 걸으면 안 되는 아빠. 에어컨은 줄 거야. 복수 차원에서 주꾸미 좀 사가야겠네요. 야 우리 일단 사서 가자. 네? 사서 가자. 네? 우리 지금 이거 다 사가지고 가자. 아 예. 얼마예요?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까 방어 우럭 조금 많이 만져서 죄송합니다. 아, 괜찮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어 우럭.
감사합니다. 예. 가자. 가자. 날씨 진짜 좋지? 네. 옐로우이다. 옐로우. 개나리, 개나리. 오늘 날씨도 엄청 좋고 색깔도 엄청 많다. 꽃 엄청 많다. 우와, 꽃 엄청 많다. 아. 색깔이 엄청 많다. 무슨 색 있어? 무슨 색? 퍼플, 오렌지, 옐로우, 퍼플. 또. 화이트. 또. 블루. 어? 다 있어. 다 있지. 엄청 예쁘다. 기분 좋아. 좋지. 바람도 살살 불고. 오늘 공기도 좋고. 이런 날 흔치 않아.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언니 어디가 어디가? 그치? 네. 네. 이제간의 대화 시작됐습니다. 떼떼떼? 어? 뭐죠? 어, 떼떼? 여기, 어디? 바람 살살 불어, 안 불어? 떼떼. 기분 좋다. 아, 기분 좋아, 안 좋아? 좋다. 좋다. 그치? 와, 바다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우와. 눈 있어, 없어? 나 아직 많이 먹을 거야, 조금 먹을 거야. 너 왔다, 너 왔다. 조안조, 조안조. 빨라, 안 빨라. 빨라, 안 빨라. 아, 그러네. 바다 보여, 안 보여? 약간 혼나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숲길 넘어 끝없이 펼쳐진 동해바다. 그리고 그 위로 문무대왕비가 잠들었다고 하는 대왕암이 보이는데요. 바다 봐봐, 나가. 배 몇, 배 엄청 많지? 우와. 배 엄청 많지? 우와. 배 엄청 많지? 우와. 우와는 배. 나하나, 저기 용 있나 없나 한번 봐보자. 됐다. 용 기대된다. 번호도 같이, 나하나. 기다려, 기다려. 아빠 손잡아. 손잡고, 나하나, 아빠 같이 가야 돼. 위험해. 할 수 있어. 용 보여, 안 보여? 용 보여?
꼭지와 바위를 있는 저 구름다리 저 건너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조 아빠? 난 아빠 손잡아. 바람 보니까. 아빠, 잠깐만. 근데 이제 아 무서워. 그렇죠, 저 무서워하시잖아요. 잠깐만, 잠깐만. 아빠 무서워,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아빠 무서워. 아빠 무서워. 높은데. 야야야. 그래 고맙다야. 야 근데 무서운데 아이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가네요. 쫓아가다 보니까 도착했어. 아빠 손 잡고 갈 거야? 저 뭐야? 용이야 용. 엄청 크지? 우와 멋있다 근데. 자 아, 우리 아빠랑 돌아보자. 같이 용 보러 가자. 첫 미끄럼틀를 접한 이후에 신세계로 완전 빠져들었었죠 광우. 오늘은 그래도 고난도 미끄럼틀인데요. 아유, 아 이거 나도 무서운데? 같이 타야지. 우리 가족 간 거야. 빨리 가자. 여기 너무 높은데? 아빠 무서운데? 우리 괜찮아 안 보여. 출발. 아유, 안 무. 아, 이거 안 무서워? 아, 너무 태연하게 재밌게 내려오는데. 야. 가자. 아빠 무서워도 건우 때문에 내려간다. 아빠 괜찮지? 파이팅! 가자. 손에 힘이 잔뜩 들어가신 것 같은데. 국가될 건데, 국가됐어. 언니 서서 괜찮아. 이제 아빠 놀 힘이 없다. 아, 저렇게 무서워서 유럽 진출은 어떻게 하셨어요? 에너지가 진짜 넘치네요. 또 타! 거는 또 간다. 타고 와. 코너 뒤에 안 되겠다. 코너 뒤에 안 돼. 아빠랑 같이 내려가. 아빠 무서워 이것도 건우야. 너무 무서워 이거잖아. 또 왔다. 어떡하면 좋아. 진짜 신났어요. 아이들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저 담력은 엄마 닮았나 보다. 아이고, 저것도 미끄럼틀이라고. 짜잔, 요거게. 작은 말이 한 차. 작은 차. 여기 앉아. 여기 앉아봐. 아빠가 지금 직접 조립한 거야. 어때, 괜찮아? 좋아. 알았고, 돌려. 옆으로 여기를 꽉 잡아야지. 난이가 운전하는 거야, 운전. 그렇지. 그렇게 해봐, 운전. 옆으로 오른쪽으로 돌아. 난이 혼자 탈 수 있어? 네. 한번 해봐. 나은이 잘 타네요? 나은이 진짜 못 타는 게 없다, 못 타는 게 없다.
가자. 저는 뭐 드라이브 즐기니까. 가자. 화이팅. 아, 밖에서 타는 게 더 재밌을 거야. 모든 조건이 완벽하네요. 미로공원 가자. 우와, 건우야 이거 봐봐. 건우야 이거 봐봐. 아빠 이게 뭐야? 이거 미로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어. 이 빨간색 여기에 있는데 여기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이렇게 해서 여기로 나오는 거야. 알았어? 네. 나은이 길 잘 찾을 수 있어? 네. 왜냐면 아빠 길치야. 나은이가 아빠 도와줘야 돼. 네. 여기. 건우 외울 수 있어? 여기 여기 봐봐 여기. 야, 과연 미로를 잘 통과를 할 수 있을까요? 여기 어떻게 봤는데 나은이 길 다 외웠지? 네! 나은이 자신 있어 하는데요. 아빠는 길 다 못 외웠어. 이리로 가는 거 맞아? 주호 아빠는 나은이보다 나은 게 제가 봤을 땐 축구밖에 없어요. 아니, 뭐 다 지금 딸의 의지하고 가. 나은이 지금 스맥 체크하고 가고 있어요. 가보자. 나은아 어디로 가는 거야? 나은아 어디로 가는 거야? 일로 가는 거 맞아? 모르겠는데? 모르겠어? 아까 안 되네. 길이 어디야? 들어가면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 아, 그럼요, 그럼요. 일로 가, 일로 가. 아, 이런 식으로. 여기 갈라. 글로 간다고? 나은아, 나은아, 어디가, 어디가? 나은아, 나은아, 어디가, 어디가? 갑자기 뛰어요. 1등. 제스레슨 아빠. 어? 제스레슨. 나은아, 건우 어딨어? 너 뛰어가지고 건우 없잖아, 지금. 어, 어, 건우. 다 뛰는 바람에 건우 어딨어요? 아빠, 일로 갈래. 잠깐 저기도 안 보이는데? 건우 어딨어, 빨리. 건우 어딨어, 건우 찾아야 돼. 야, 어떻게 잃어버려도 미로에서 잃어버리냐? 큰일 났네, 이거. 아빠, 아빠 건우 챙겨야지. 나은이가 뛰어갔잖아. 건우 천천히 걸어오는데 아빠가 가지마 했는데 나은이가 뛰어갔고 나은이 쫓아가다 딱 보니까 건우가 뛰어. 지금 뛰어오는데? 이 상황에 지금 딸하고 싸우는 거예요, 지금? 니 탓 내 책임. 니 탓 내 탓? 여기 있네, 여기 있네. 저 뮤직비디오예요? 배순과 건우는 담담한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제가 봤을 때 건우가 아빠를 찾을 것 같아요. 소리 들었어 들었어. 건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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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찾아. 건우야 건우야. 아유 얼마나 누나도 지금 애 같아. 나 여기 막힌 길이다. 다시 돌아가자. 여기 막혔다. 아이고 어떻게 다른 길이. 야, 이런 진짜 근데 이거 걱정되죠. 길이 없어. 건우. 지금. 아니야, 아니야, 자책하지 마. 나은이 탓 아니야. 아유, 건우 지금 돌을 하나 주웠어요. 어머나.
아이고, 안 돼, 안 돼. 하하, 저 가방 어떡하지? 초이레티? 헬로벌. 소리 났어. 들었어. 어? 고노 목소리. 다시 들리나 안 들리나 봐. 다시 들리나 안 들리나 봐. 안 들린다. 아까 고노가 냐냐냐 했지? 네. 들었지? 네. 아빠만 듣는 거 알지? 자. 고노야. 이거 뭐 누울 거야? 고노 거잖아. 네. 이거. 건우 여기 있나 봐. 아니, 무슨 이런 상황이 있어요. 아침에 건우를 위한 하나뿐인 클러치백을 만들어줬던 나은이잖아요. 건우야, 누나가 갈게. 다 왔어. 뭐야? 어디? 건우야! 건우야, 앞으로 와, 이리 와! 누나 보여? 누나 보여? 앞으로. 아니야. 건우 앞으로 와, 이리 와. 앞으로 와. 건우야! 아이고, 안아줘. 건우야, 왔어. 보고 싶었지. 무서웠지. 누나가 미안해. 우리 찾으니까 밖으로 나오자. 나는 근데 어떻게 나가지? 나는 길 알아? 나 따라와. 알았어. 점점. 다 왔다. 나는 다 왔다. 있잖아, yeah. 혼자 있기 싫은 그런